안녕하세요, 보성TV입니다. 오늘 찾아간 곳은 맛있는 녀석들에 출연한 중화요리 맛집 송중장입니다. 이곳 송죽장의 볶음밥 맛은 동네 배달 중국 음식점 같이 천편일률적인 맛이 아니라 파기름을 직접 내서 밥알 하나하나 코팅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맛있는 음식들 사이에 소주 한 잔이 빠지면 실례겠죠? 받으시오. 감사합니다. 짠. 깐풍기는 되게 의외였던 게 전혀 신맛이 느껴지지 않고 고추기름과 각종 야채들을 고루 볶아서 매콤한 맛과 약채 육수 특유의 달콤한 풍미를 아주 잘 이끌어내어서 술안주나 밥반찬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음식 먹다가 깐풍기를 티에 다 흘려서 앞치마를 입었어요. 아, 찍어놓고 보니까 너무 더럽게 먹네요. 다음부턴 좀 깔끔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